통신사 4층부터 스미시, 자녀 납치 4층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백화점식 보이스피싱을 일삼았던 기관이었나 4층. 네. 그다음에 전화 요금 안 냈다고 하는 4층. 그다음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하는 4층. 그리고 저희랑 통화하신 예약지연 전부 다 노후로 기록되어 나중에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거라. 대한민국 휴대폰 말리기 부들패거든요.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는 신문을 봐봐. 그 어플 하나 설치하라고 했고 그 어플을 설치를 했는데요. 제 휴대폰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그대로 다 넘어갔더라고요. 채팅창에 이제 제 그 휴대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뜨더라고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 중국 총책과 보이스피싱을 모의한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뻔뻔하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들인데요. 한국과 중국. 마치 암호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름과 은행명, 금액이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 석 달 동안 피해자 341명으로부터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하네요. 하루에 인출한 건이 많으면은 25건, 적으면은 3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저 3%를 먹거든요, 제가. 3천이면은 제가 60만 원 정도 가져가거든요. 놀라운 것은 일부 조직원이 검거가 됐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와중에서도 인원을 보충하면서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렇듯 한동안 주춤한 것 같았던 보이스피싱이 최근 스미싱이나 파밍과 결합이 되면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고급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아파트에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둔 곳입니다. 아니, 저런데서 보내는 분, 받는 분, 연락처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고요. 무심코 버린 택배 상자, 여기에 붙은 운송장에는 이름, 주소는 물론 어떤 물건을 주문했는지,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친정아버지가 시골에서 쌀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우체국 택배로 받았는데요. 평소대로 운송장을 떼어내 그대로 버렸다는 제보자.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쌀 가스니까 택배비를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서 또 쌀을 보내셨나? 모두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운송장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정보 때문에 속았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택배 상자에 운송장이 붙어서 오잖아요. 운송장을 제가 그냥 이제 안 띄고 그냥 이렇게 버렸는데. 택배 운송장 버릴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조금만 눈여겨보면 구매자가 어떤 물품을 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시키던 옷가게에 그래서 경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경품을 수신하시려면 뭐 자기네들이 보내주는 계좌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좀 보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경찰 수사 중인 택배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남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문 안 열어주고 이렇게 뭐 으쓱한데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들도 그걸 봤으면 그걸 잘 제거. 이렇게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 뭐라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보관에 그렇게 주의를 하지 않아요. 특히 최근에는 통신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로 전화 요금이 미납됐다면서 개인 정보를 빼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에는 집에 혼자 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화 사용이 곧 중지된다고 하면서 이를 확인해야 하니 0번을 누르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겠습니다. 무슨 전화 요금이 미납이 된 게 있다고 16,000 얼마라고 써져 있던데. 이 통신사 사칭 보이스피싱은 특히 낮 시간 혼자 집에 있는 주부들이 타겟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누르면 소액 결제가 된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서면으로만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걸려온 전화에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소액 결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해당 통신사 또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통신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일단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요즘 많이 당하는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남모로 문자 오면
거기 단축 URL 파란색으로 있거든요. 네. 그거 함부로 누르면 안 되고 즉시 삭제해야 됩니다.